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 밥은 안 먹어도 닭들 밥은 줘야 돼요. 저희 집 파테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파 조금 이렇게 새로 여기 이렇게 심은 것도 지금 다시 새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은 거는 여기 이렇게 계속 잘라 먹고 또 자라면 뜯어 먹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가위로 제가 잘라 먹은 겁니다. 또 냅두면 이렇게 길고 그러면은 또 잘라 먹고. 이쪽 부분을 조금 많이 잘라 먹어서 이쪽을 이제 잘라 먹을 차례예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 놓은 거는 지금 키가 꽤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지금 너무 많이 뿌린 상태라 어차피 한 번씩 뽑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게 조금 더 자라면 파김치를 담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파테크 현장을 잠시나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테크 자리 옆에 조그만 테크를 하나 더 시작했어요.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 이 블럭을 제가 여기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 파테크 자리에 제가 이 콘크리트 블럭을 일부러 이 구멍 뚫린 거 이걸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를 심고 남는 요 자리에 여기에도 다시 흙을 채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모종을 사다가 심으려고 요 블럭을 일부러 제가 사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상추 씨를 뿌려놔서 지금 상추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많이 뿌린 데는 좀 이제 솎아낸 다음에 상추가 조금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딸기가 좀 있어요. 딸기. 저기 뿔긋뿔긋하게 맛있는 딸기가 익어가고 있죠. 집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집 마당에서 키운 거라 알맹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그래도 보일 때마다 애들이 하나하나씩 따서 먹고 있어요. 이쪽에도 파 좀 심어 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지금 저희 장모님이 여기에 미나리를 심으셨습니다. 미나리. 미나리를 심으셨는데 여기 지금 싹이 올라오네요.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미나리 계속 물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갖고 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추 모종이 있고 그리고 뒤에 멕시칸 고추인 할로피뇨도 있고. 저희 집 이 마당이랑 이 땅에 자갈이 너무 많아요. 돌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심으면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파테크 하는데도 자갈 이런 걸 다 일일이 골라내고 걸러내서 거기를 이렇게 만든 건데 또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키우다가 또 날씨가 춥거나 뭐 그러면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화분에다가 심을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흙이 필요하겠죠. 흙을 이제 어디서 땅에서 푸든지 뭐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대로 뭐 한 20kg짜리 이런 포대로 하나하나씩 사려면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제가 오늘 저희 집 트럭을 오늘 가지고 가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흙을 담아 오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흙들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트럭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면은 저렇게 큰 덤프 차라고 해야 되나요? 저 포크레인이 와서 위에서 이렇게 흙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베드에 흙이 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한 다음에 팥을 다 이렇게 넣었어요. Yeah, the garden man for the yeah, the vegetable. Yeah. 네, 제가 이렇게 해 놨고 이 화분을 미리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이렇게 삽으로 화분에 넣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는 바로 이렇게 찰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지금 저희 트럭에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넣어주고 계십니다. 제 트럭에다가. 한차 트럭을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한 흙 종류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톱밥도 있고 자갈도 있고 뭐 엄청 큰 그런 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자갈도 있고 뭐 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바크 서플라이 뭐 그런 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주변에 있으시면은 한번 들려보셔서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차 실었는데 가격이 29불입니다. 택스까지 해서 29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포대 살려 그러면은 한 포대에 한 7, 8불씩 하는데 이거 이 정도면은 뭐 한 몇십 포대는 될 텐데 가격이 29불이에요. 대신 이제 이런 트럭이 없으면은 사실 구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뭐 주변에 이런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아주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이런 흙을 구입하셔서 가든 그 뭐 텃밭 농사 지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흙을 싣고 다시 집으로 가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모종을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진짜 워싱턴주에서도 1년 중에 하루 이틀 정말 있을까 말까 한 폭염주의보가 떴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100도 그렇게 더웠는데도 오늘 엄청난 무한 삽질과 모종을 드디어 뒤에 보이시듯이 옮겨 심었습니다. 아, 이거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를 이렇게 화분에 다 옮겨 심었고요. 고추랑 그 꽈리고추랑 그리고 할로피뇨 멕시칸 고추가 있습니다. 또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장아찌를 담가 먹기 좋아해서 그거를 또 심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라지인 것 같다. 도덕인가? 도라지인가? 도라지인 것 같아요. 도라지를 이렇게 심었어요. 도라지도 이제 모종을 누가 이제 주셔갖고 제가 여기다 심었고 여기에 이제 예전에 제가 테스트용으로 심었던 양파 3개가 있어갖고 양파도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기자예요. 구기자도 이렇게 아시는 분이 이렇게 모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구기자 2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크리스가 좋아하는 깻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일곱 개 정도 심었고요.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지금 화분 하나에 네 개씩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걸쳐서 심었습니다. 얘네들이 같이 심으면은 이렇게 좀 되게 우거지게 나서 나중에 물 뿌릴 때도 물이 밑에 잘 스며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갖고 여기 이렇게 심었고요. 벌써 제가 그새 좀 뜯어먹은 흔적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뜯어먹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딸기 옛날에 씨를 그냥 딸기를 그냥 하나 버린 적이 있는데 그 버린 게 씨가 나오고 이제 싹이 터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풀 밑에 그냥 땅바닥에 그냥 딸기가 하나 나오고 있어서 뽑지 않고 그냥 냅뒀습니다. 냅뒀고 그리고 여기도 상추 있고 여기에는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토마토 심었습니다. 토마토 이렇게 쭉 심었어요. 와 이게 보이시기에는 지금 그냥 그냥 화분에 옮겨 심었구나 하셨을 텐데 와 이게 오늘 폭염주의보가 뜬 상태에서 제가 이 트럭에 있는 지금은 닦았는데 여기에 흙을 잔뜩 실어와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 화분에 일일이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로 이제 가보면 뒤에도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미나리 아까 보여드렸던 미나리인데 아까는 뭐 한 몇 개 안 났었는데 저녁 때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나리가 벌써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오이입니다. 오이를 이쪽에 비닐하우스 앞쪽에다가 심어줬어요. 이게 오이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여기 끈이 이제 있어갖고 여기다 이제 매달려고 이쪽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해줬어요. 원래 저기 있던 이 딸기는 제가 이쪽으로 옮겨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파 이렇게 있고 물을 지금 한번 쭉 뿌려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말에는 크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텃밭을 한번 가꿔 봤습니다. 모종을 좀 이제 옮겨 심기에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더라도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조금씩 길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모종을 이렇게 오늘 옮겨 심어 봤고요. 네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뜻밖의 6월 달인데도 이렇게 폭염이 주의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또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더운 이제 여름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더위에 좀 멀리 벗어나서 야외나 아니면 좀 그늘진 데서 숲속에서 바닷가에서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